네. 자,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 오늘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고 자택이 워낙 멀어요. 그래서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부득이 좀 스튜디오 못 네네. 나갔습니다. 예, 스튜디오는 잘 죄송합니다. 안 아이고. 들리네요. 예. 아, 예. 됐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금 고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이사장님. 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아이고. 네네. 예. 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이사장님? 아, 예. 뭐, 마치 그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을 본것 같고요. 다 비슷하구나 느낀 게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아, 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 그, 일단 국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또 민생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소상히 다뤘는데, 그런데 언론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결선투표제 도입,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그리고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견해거든요. 왜냐하면 또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절대 다수당인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뭐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한 건데, 사실 뭐그 이전에도 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고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야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이제 내년 4월 12일에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이제 그것을 맞습니다. 인정받고, 예, 그렇게 해서 개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어쨌든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무한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론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겠다, 주도적으로 타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네요. 우리가 보도하니까요. 또 김영민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지금 헌법 개정 개헌안 얘기 4년제 중임제 그리고 이제 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라는 거 그것도 상당히 핵심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권력을 좀 나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뭐, 이 지금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무한 그 질주를 넘어서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복기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여당 대표가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죠. 야당 대표도 날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차기 여당 대표도 윤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들을 다 주저앉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고 있어요. 이 날리면 이 국, 정권이네요. 예, 정말 국회 무시가 뭐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국회가 여야 공히 함께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 노웅래 의원 그 체포 동의안 부결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국회의 그 심정,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으로 보자면은, 일단 야당이 이런 모든 그 국회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런 점이 또 중요하게 또 이제 부각된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4년 중임제가 되면은 이거 여론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는 상당히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4년 네, 중임제가 되면 우리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 구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사장님? 이제 4년 중임제로 만약에 이제 가게 된다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중임이죠. 그러니까 중임하고 그 연임은 또 다른 것이, 연임은 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할수 있는 게 연임이고, 중임은 딱 두번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년 하고 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4년 연장의 기회를 더, 얻느냐, 마느냐인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 한번 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미국하고 많이 닮아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그런데, 못하면 그렇게 중도의 국민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다면 또한 번에 더 기회를 줘서 총 8년 정도. 8년 정도 이제 대통령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년 단임제의 그 한계가 뭐냐면은, 그냥 뭐, 1년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은, 허니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차 되면 이때부터 권력 누수 현상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뭐, 정말 할 개혁이 있다면은 1년 안에 다 해야 한다. 1년 안에 다 해야 한다. 이게 사실 그 불문율처럼
돌았던 네. 일단 일종의 어떤 상식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대계를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뭐 개혁이란 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네. 반만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런 관행들을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4년 중임제로 가게 된다면은 이보다는 좀더 나은 어떤 그런 국정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평가도 있고요. 예. 네. 그 국무총리를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좀 권력이 좀 막강한 대통령 권력이 좀 나눠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서 국회 추천권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뭐 그만인데요. 아니, 국회가 뜻 모아서 네. 박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는데 그 생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가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이나 또 헌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그런 고민할 시점까지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함께 하셨죠? 막 거리로 나가셨나요, 이사장님? 아니, 그때 그러긴 제가 그때 중학생 아 나이라서. 그랬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 근데 제가 중학생이었지만은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워낙 장기 집권에 시달리니까 5년 단임제로 했는데. 예. 지금부터 3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네네. 개헌을 할 시기가 됐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 이재명 대표의 더 중요한 또 어제 회견 내용은 그 민생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 대통령답다라고 아마 이사장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네. 민생 경제 해법을 제시했죠. 근데 윤석열은 안 하는데. 예, 그렇죠. 이 지금 민생경제 관련해서 좀 굉장히 그 시급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30조 민생 대책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경제 위기와 관련한 그런 계획인데,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서민 대출 지원 확대, 가계부채 대책, 물가와 주거 지원이 담겼습니다. 지금 가장 기요한 그런 이 민생 대책인데, 이거를 그 야당 대표가 정확하게 지금 국민의 그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또 소귀의 경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당장 국민의힘이 말이죠. 뭐 범죄자는 입 다물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정재석인가 그 양반이 그랬죠? 아, 정진석이. 네, 그렇습니다. 뭐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투사 행세를 했다. 뭐그 뇌물을 받아 먹은 혐의다 그러는데, 아니 그뭐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죠. 아니,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대체 얻은 이익이 뭡니까? 성남 FC의 구단주로서, 당연직 구단주로서 성남 FC의 이익을 위해서 그 광고 유치를 한 것인데, 광고 유치함으로써 성남시 재정에서 시민이 낸 혈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혈세 투여를 최소 부담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이 시민의 이익, 시의 이익을 관철해낸 건데, 그게 그 이익이 이재명의 개인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없으니까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저랬다. 아니, 정치인이 그러면은 기소당하기 싫어가지고 유죄 판결 받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민심에 역행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또 게다가 그이 성남 FC는요, 원래는 그 전에 성남 일화 축구단이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성남 일화가 더 이상 축구단 운영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요구한 사람들이 바로 성남 시민이자 또 국민의힘, 당시 성남시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어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시장이 결단해가지고 성남 FC를 인수를 해서 잘 운영했으면 표창장은 주질 못할 망정. 이렇게 그뭐 범죄자로 보는 거? 뭐 아니 그 성남시에 그 FC에 이렇게 광고비가 유치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뇌물이다라고 엮는 것은 이건 진짜 이건 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아무리 그 정치가 그뭐 대결주의에 그 기반한 거라 하더라도
이건 상식에 기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예. 네. 어쨌든 이 30조 규모의 민생 계획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잘 보도되지 않는 이유는, 언론들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 당신 저 범죄자 취급받아가지고 검찰에 출석한 거 아니냐. 네. 아니, 그런 당신이 무슨 민생을 운운하느냐. 네. 이런 걸 저간에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이 언론들도 지금 한편이다. 그저 국민의힘과 한편이다. 네. 윤석열과 한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경제 라인을 포함해서 내각도 대폭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 맞는 얘기 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의 저 시스템으로는, 저 인적 시스템으로는 이건 뭐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저기 16분 동안 내려갔던 그 회견문 4,900자 정도 되는데 민생이 총 6번 언급됐다고 하는군요. 예. 또 게다가 또이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기본 아, 시리즈를 기본소득 또 얘기를 다시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본 시리즈.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패착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 하면 기본 시리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많은 부분 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맞아요. 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내. 이런 사람들을 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는 좀 정리해야 한다. 아니, 기왕에 자기가 내세운 트레이드마크를 접으라고 하는 이런 생각 없고 지각 없는 그런 참모들은 도대체 곁에 둬서 뭐 합니까? 다 정리해야죠. 그리고 이 기본 시리즈 말이죠. 심지어 이거 뭐 여담이긴 한데 제가 또 나름대로 한국 개신교 전문가로서 광림교회 아시죠? 네, 압니다. 네. 광림교회의 그 후임 담임 목사가 선임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예, 2000년쯤에 그래서 세습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목회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 오, 목회자. 목회자. 목사들이 여러분 뭐 부자들만 있는 줄 아시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한 80%, 90%는 다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다뭐 이중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알바 뛰기도 해요. 택배도 하고 대리기사도 뛰고 그런 분들이 바로 정말요? 목사님들이세요. 이런 분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은 소신껏 목회할 수 있고 또더이그 말하자면은 교인들에게 그 성심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부자 교회 목사, 세습한 목사조차도 그렇게 기본 시리즈의 효용성을 이야기하고 이미 그 기본 시리즈, 특히 기본소득 같은 경우 유럽의 우파 정당이 주장해 왔던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들의 주장은 여러 다른 어떤 그 이제 사회복지 대책 같은 것들을 다 그냥 기본소득에 때려 넣어가지고 월 얼마씩 주는 걸로 다 퉁치자 뭐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소득은 이 지금 더 이상 뭐 사람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 뭐 보십시오. 그 저기 어느 식당 가더라도 다 요즘은 주문을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계산도 기계가 예, 하고 이런 두드려서 다 시대, 해요. 이런 시대 노동 없는 그런 시대, 소득이 없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뭐 결국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결국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단지 이재명이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반대해 왔는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어쨌든 뭐 이런 법인세나 네. 깎아줄 게 아니라요. 지금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워낙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서민들이 이럴 때 바로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아주 제가 봤을 땐 해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기본주거, 기본금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대책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는 이게 논란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선거 때 논란이 뭐 싫어가지고 회피한다 이거는 자기가 그 그냥 뭐 생각 없이 지각 없이 그냥 막 그동안 기본 시리즈 얘기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 못하게 한 사람들은 정말 제가 찾아내서라도 이 사람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저 아는데 아니 누군지. 세상에 이 적전 이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기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그 정말 트레이드마크를 그렇게 묵사발로 만듭니까? 그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제가 대선에 패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제가 이 사장님 그 명단 알고 있는데 몇 사람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 네. 제가 줄창 씹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예, 네. 그 정치인들에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저 얘기 좀 할까요? 사장님, 그 네. 저 국민의당, 아 국민의당이래, 국민의힘 이거 아, 얼로 갑니까?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 그쵸. 그 이전에, 뭐, 네. 이따가 또 짚으실지는 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꼭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이냐, 네. 뭐 계속 뭐 검찰은 그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네. 그래서 막 증언을 강요하고,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좀 자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네네네. 핵심 증거를 할수 있는, 증거 중에 증거, 핵심 증거를 할수 있는 정영학 녹취록 아, 어제? 1300여 쪽에서, 어제 공개됐죠. 이재명 대표가 21번 등장했는데, 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선 보고받은 듯하지만 수익이나 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전혀 없었다는 점. 네, 어제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그렇다면은 또그 시장님이 진짜 이렇게 싫어하냐라고 물으니까, 나무기 이제 유동규한테, 그러니까 유동규가 너네를 많이 싫어한다 라고 답하는가 하면, 2020년에 김만배 씨가 사업권을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도 몰랐고 시행사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녹취록상 수익이나 돈에 대한 대화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증거 중에 증거인 녹취록에 이재명이 도리어 대장동 사업 으로 떼돈 번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은 이거 말도 안거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우리가 증거 갖고 얘기하자고요. 증거 갖고 얘기하면은 이재명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영학 녹취록이 결국은 이번 대장동 사건에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물적 증거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또 핵심 증거고요. 핵심 그러니까 증거, 예. 여기서 이재명이 안 나왔다면은, 아니, 이재명이 진짜 최대 물주다, 뭐 그분이다, 그렇다면은 그 비슷하게라도 언급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다면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검찰은 왜또 대장동 수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말 바꾼 유동규 나무 앞세웠고 말이죠. 대장동이 마치 이재명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거기에 카르텔과 마피아 이름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글쎄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수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죠, 특히 그 유동규하고 남욱의 달라진 진술을 갖고 지금 의존하려고 하는데, 아, 정말 참 이거 보면서 좀 비루합니다. 비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비루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뭐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필 규정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언론은 이거 충분히 그 이재명의 어떤 입장이 정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드러난 만큼, 이제 좀그 편드는 기사, 검찰 편드는 기사는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또 그럴 것 같으니까 검찰이 지금 언론인들이 김만배로부터 얼마를 받았다, 이런 거 갖고 자꾸 언론인들을 지금 길들이려고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거에 굴하지 말고, 아니, 자기들도 그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이. 이 정권이 오래 못 간다. 이 검찰의 이런 무도함은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다. 적어도 역사교과서를 한 페이지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가장 똑똑하다는 기자들이 지금 현실 권력 앞에서 무릎 꿇어 가지고 진실 아닌 걸 갖고 진실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자기 자녀한테 좀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거 좀 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기자가 아니야, 원래. 그냥, 받아쓰기야, 기레기야. 그 잔인한 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여쭤본 국민의힘, 이거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거 태평양으로 또 빠져버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 저는 단언컨대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권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 나경원 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 본인은 뭐 부총리급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부총리급인가요? 전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한동안 계속 나가라 나가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모욕감까지 주면서 말이죠. 이 과정을 보면서 나경원 부위원장 답지 않은 그런 행보를 보였어요.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그래요? 않고 굉장히 뭐 신중하지만은 결코 이제 뭐 여기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고개를 조아린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원래 이 사람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에 2012년이군요.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당권을 장악했잖아요. 당 이름도 바꾸고 새누리당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때 총선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저도 이제 출마를 해서 아주 시원하게 고배를 마셨는데, 시원한 아이스 고배를 마셨는데, 그때 그 나경원 씨도 그때 출마를 하려다가 박근혜 쪽에 그 기류가 이상하니까 미래 권력일 뿐인데 그냥 불출마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예. 있었어요. 그 대통령 앞에서는 자기한테 그 실존적으로 상위 권력인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이에요. 절대 저항하거나 혹은 뭐 맞서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엔 보니까 그만두겠다, 나 당대표 나가겠다, 거의 이런 쪽으로 지금 밀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다. 자기를 이제 내쫓으려고 하고 자기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김건희라는 걸 알았구나.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낼 수 없다, 애정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나경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당대표 못 나가게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냥 간곡하게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나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그 대통령실하고 윤핵관들이 대놓고 그 나경원 씨를 비난하고 그리고 모욕 주지 않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애정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실에는 VIP의 그 VIP1의 그 뜻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VIP2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사이에 권력 투쟁의 어떤 조짐이 읽혀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궁중 드라마네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아니, 게다가 또 저기 스픽스라고 우리 유튜브 매체, 거기 우리 대표님이시죠, 전계환 기자. 알고 있습니다. 전계환 기자님 말씀은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는데 부부싸움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뭐 이건 부부싸움이요? 때문인지는 모르겠, 이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건으로 했는데, 그 부부싸움이 뭐 통상 이제 말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소품, 도구가 동원된 싸움이었다. 그 뭐야, 영화에 나오는 거네. 예, 그렇죠. 윤석열 소품, 대통령이 도구가. 저항하네. 막 그냥 대항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그뭐 대검이 법무법인 처갓집이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대검에서 그렇게 처갓집 사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면밀히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래봐야 장모님 아니면은 이제 그 김건희 씨 건이라고요. 그걸 디펜스했었단 말이에요, 대검에서. 범죄자를 잡아야 될 대검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것만 이제 관여할 일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김건희가 뭐 그냥 아내로만 남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자기가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엊그저께 저 서문시장 간거 보십시오. 맞아요. 거기 왜 가? 좀 희한해. 대구 서문시장은 우파 정치의 어떤 상징입니다. 거기서 그 힐링을 얻기도 하고 거기서 동력을 얻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대구 서문시장이. 아니, 정말 민생을 알아보려고 한다면은, 아니 왜 대구까지 갑니까? 서울에 그 광장시장도 있고 그런데 전통시장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저기 저 차라리 뭐좀 광주 전남 쪽이 우리 그 정부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 판단된다면은, 정말 자기가 내조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광주 양동시장 가야죠. 그게 근데 왜 답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왜 가요, 거기를? 거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낳은 곳입니다, 거기가. 거기 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정치 전면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좀 계속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4년 뒤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건희와 나경원이 붙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흥미로워지네, 아주. 대통령 선거 나온다 이거죠? 아니, 아, 그런 그럴 얘기 친척 가능성은 없지. 많아요. 예. 아니, 배제할 나오는 수건 없습니다. 자유예요. 뭐, 다. 그럼요. 우리나라 국민 40세 이상인가요? 30몇 세 네. 이상은 다 대통령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김건희 씨가 지금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강신업 글쎄 씨가 이제 말이에요. 팬클럽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 사람을 지금 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게 또 가능한 이야기가, 이번에 이 당대표는 그냥 당대표가 아니라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총선 사무를 총괄하게 되는 건데,
그 총선에서 가장 돈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네. 홍보비. 뭐, 홍보비.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비. 홍보비. 예. 100억이 넘는데, 그 노림수가 있구나. 100억이 넘는데, 와, 그거를, 지난 대선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 쥐고 네. 본인이 행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니, 그럴 수밖에 그래요? 없는 것이 당대표이기도 했으니까. 자기가 홍보본부장 아마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 저 김건희 씨가 많이 원했다. 뭐 이런 설도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되면은 이거는 대선은 지역구가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총선은 250개가 넘어요. 250개가 넘는 그런 총선 지역구, 그 개개별로 이렇게 홍보비를 만약에 받는다면 최소한 한뭐 1억 2억 되거든요. 이야.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도대체 500억 가까운 시장인데 네네. 국민의힘이 후보를 다 내지 않겠습니까? 호남까지? 그렇다면은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노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김건희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좀 의심해 봅니다. 흥미진진한 이 궁중 드라마가 앞으로 연출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궁중 드라마. 부부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또 내부에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처참하겠습니다. 결과는 아주. 네. 서로 그렇습니다. 죽 굴리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연결해 주셔서 우리 이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주 제가 사실은 너무 한마디 좀 변명하자면은 네. 아주 금요일에 없던 일정이 갑자기 아침에 생기니까 그것도 이제 뭐 매일 나가면은 제 머리가 뭐 나쁘더라도 매일 나가면은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갑자기 오늘 금요일 아침에 넉넉히 그냥 아침을 맞았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별 어제 분명히 말씀을요. 우리 작가님이 연락 주셨는데도 제가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출연료를 반만 받겠습니다. 아, 괜히. 반만 받겠습니다. 네. 이사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빠짐없이 제대로 도착하겠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정대에겐 불가능이 없다. 지금 인트로에서 김정대 K-1, 네. 미션 임파서블. 예, 미션 임파서블. 좋습니다. 아, 감각이 대단해요. 그래요? 예. 아, 우리 제작진이 우리 김정대 의원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아유, 뭐 존경은 빼고 사랑은 좋고. 저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예 억지로 만들면은 뭐 시켜서 하면 저런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아, 그렇게 말입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우리 김병선 기자가 천공이 전쟁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뭐, 그건 별도입니다만은, 지금 그, 뭡니까, 천공이 거의 누구죠? 어디, 대통령 거실 만드는데 왔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뭐, 수사가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4일 날. 그 일단 경찰 조사를 아, 받았어요. 저도 그러셨어요? 뭐더 늦추지 말자. 그냥 빨리빨리 네. 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고소발장을 보니까 제가 주장한 건두 가지예요. 네. 관저 이전에 관여하려고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 방문했다. 그러고 나서 외교부 장관 관저로 바뀌었다. 대통령 숙소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시에 5월 9일 날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 입주하는데 국방부가 아직 이사를 안 나갔다. 그래서 직권 기간하고 국방부의 이사 기간이 5일이 겹친다. 당시 예상이었어요. 그때 물론 그냥 그 이후에 비상 대책으로 해소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대통령이 막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삿짐 막 나르는 그 와중에 근무하라는 얘긴데 그 옆에 대안으로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가 국방부 청사 앞에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잘 꾸며놨는데 거기에도 천공이 나타났다.
그래서 추정컨대 여길 임시 집무실로 하다가 국방부가 준비가 다 끝나면은 그때 입주하든가 해가지고 임시 대책을 마련하려고 거길 물색하던 중에 천공이 거기에 나타났다. 여긴 국방부 합참이 2천 명이 근무하는 그 한복판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발 내용을 보니까 네. 앞에 관저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뒤에 집무실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희한하네. 그 절반만 고발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발도 희한해요. 그 김용현 경호처장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발했다 이거예요. 그 명예 훼손 당한 사람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하든 자기 명예 훼손됐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는 김용현 경호처장, 천공, 육군참모총장, 그 집주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은 아무도 입장 표명 안 하고 왜 겉절이가 나서서 설치냐. 이 사람은 저 대통령 실장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 비서실장이. 그래서 속 알맹이 다 빠지고 겉절이가 설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번 언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직접 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조사는 진행해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떤 디테일에서 착오가 있다더라도 천공이 이런 류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그 자체가 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근데 뭘 빼고 뭘 넣고 왜 이렇게 아니 제 방송 내용을 다 안 들으셨는지 그거 계속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다 공개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만약에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한다. 그러면 법정에 그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공도 나와야 되고 뭐 합참 예.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공도 그런 얘기 했니 안 했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왔니 안 왔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네. 제일 이 사건의 당사자는 대통령 내외예요. 천공은 뭐 멘토라고 하고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아니 본인들이 천공하고 관계를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천공 이제 우리는 저기 절대 뭐 그런 사람 얘기 들을 일도 없고 이제는 우리 멘토 아니다. 뭐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수사입니다. 네. 그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정윤의 문건 사건, 그 십상시 보고서 같은 거 있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주변의 권력을 정돈했더라면, 맞아요. 비선 실세들 정돈하고 공적인 원리로 이 권력을 재조정했더라면 2년 뒤에 탄핵 안 당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경우를 거꾸로 해석해서 그때 그 저기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경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맞아요. 조홍천 민정비서관이 네. 네, 경질됐고, 맞아요. 네. 이러면서 반 VIP 비밀 조직의 압력이라는 극단적 용어를 써가면서 응징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비선 실세들의 천국이 된 거죠. 모든 권력은 문고리로, 그다음에 비선을 통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모든 국정에 대한 만기 칠남 체제가 그때 구축이 되고 검찰은 최동욱 검찰청장으로 날리고 김은사는 저 정윤의 문건 사태로 이재수 김은사령관 날리고 국정원은 서울시 간첩 조작 네. 사건으로 날리고 모든 기관이 초토화되고 네. 이러면서 권력이 가분수 권력이 됐어요. 권력은 위로 위로 이렇게 분산되고 시스템이 움직이질 않고 지금 이 사건입니다. 지금 천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이 정부가 싹 정리를 해놓으면 여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저기 저 지금이라도 윤석열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읍참마속하면 되는 거죠. 네, 읍참마속하고 공적인 원리로 공정하게 권력을 구성하겠다. 이게 사유화된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공적으로 하면은 지금이라도 집권 초니까 기회가 있어요. 맞아요. 딱 박근혜가 요맘때였어요. 그랬는데 이 고발을 하는 이 폼을 보니까 네.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시거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주변에 나오고 그 많은 언론의 천공 보도가 나왔으면 네. 이제라도 정돈을 하는 계기로 활용해서 싹 그 깔끔하고 반듯하게 정리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다 고발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아, 그 당시 박근혜하고 똑같아. 이 교훈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나한테 도전하네. 감히 내 권력을 건드려? 뭐 이런 식의 그.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지금 비단 천공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네. 그다음에 뭐 무슨 얘기하면은 뭐 북한과 대통령했다 뭐 그 정보를 빼돌렸다 이러지만은 이제 두고 보십시오. 국민의힘에도 이런 칼날이 가해집니다. 그 나경원 그 저출산 고령화 그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네. 조지는 거 보세요. 아,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논의 대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거. 글쎄 이런 거는 그 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 나경원이 뭐 이게 관계 기관하고 뭐 절차를 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저기 저 그 모든 것을 독점하는 권력에 이제 만기 칠남형 이런 어떤 권력의 구성으로 가는 게 이게 좀 불안하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랬을 거. 경로했다. 그러니까 그 놈의 경로를 벌써 무인기 사태에도 경로했다 그래. 참. 이태원에도 경로했다 그래. 참. 아니 화를 누가 내야 되는데 지금 그치 국민들이 말이야. 화를 내야 되는데 왜 지가 경로를 해? 책임을 지어야죠. 그래서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여야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권 내에서 권력 투쟁은 더 피비린내나요. 옛날부터 제가 보기에 항상 권력 내부의 권력 투쟁이 더 거칠고 피비린내나.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8개월 차 네. 이 정도 됐으면은 초기에는 너무 아는 사람이 없고 정치에 아는 거 없고 하니까 어영부영 해가지고 그 저 좀 사적인 인맥을 많이 동원했다면 네. 이제 8개월이 지금 안정이 네. 됐고. 네. 이럴 때 여야 협치와 그다음에 공적 원리로 이 나라가 작동하는 나라, 기능이 움직이는 나라로 이제 하면서 우리 한번 개혁의 길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진짜 정권이 출범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진짜 정권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 모양 때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 다 내버리고 맞아요. 완전히 어떤 수구형 네. 보수로 가면서 사유화된 네. 그 길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경찰 조사 받을 때도 그랬어요. 이건 오히려 정부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렇지. 지금 저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경고를 하고 이제라도 권력 반듯하게 가, 똑바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듣기에는 쓰라리겠지만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권력을 위해서 사실은 그쵸. 좋은 일인가 이게. 그런데 거꾸로 하셨다. 이러면 직권 말까지 이 문제를 안고 가셔야 된다. 그 결과는 나도 모른다. 네. 이제 직권 말까지 임기 말까지 이걸 안고 가셔야 될 거다. 그 짐이 더 커지신다. 이 얘기를 말미했어요. 다 받아 적어 주더라고. 아, 경찰 수사관이요? 끄덕끄덕 안 하던 거예요? 아니 뭐 제 말을 알겠다고 그게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여간 이 저기 어떨 때는 이 집권의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크게 반성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이 좀 수그러져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갈수록 오만방자해지고 희한해. 갈수록 오만방자해지면서 자기 권위 이게 에고이즘인데 그 지금 정권의 어떤 상태를 굳이 좀 말씀드리라면 네, 저번에도 네, 네. 얘기 들었지만 네. 행정권력의 신경쇠약 증세다. 행정권력의 신경쇠약 증세다. 예. 집중력을 못 가지고 산만한 데다가 이리저리 윽박지르고 잔소리하는 게 정책이 돼버렸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정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물려준 썩은 정부이기 때문에 내가 행정의 수반이라는 느낌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신경쇠약인 거죠. 못 믿어요. 못 믿는 거. 다스럽게 한다. 문재인 다 틀렸어. 그다음에 국정원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무사까지. 그게 이제 사유화되는 권력인데 옛날에 트럼프가 FBI에 수사 압력는 거를 바브 우드워드가 취재하고 네. 그 책에 레이지라는 책에서 얘기한 네. 게 저게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이해가 가요. 네. 얼마나 아플까. 칭찬 한번 못 받아봤지. 뭐 허구한 날 얻어 터지고 조롱의 대상이 됐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때 그 반성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도량이 되면 네. 어쩌면 역사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도량이 아니야. 우선 인간성 자체가 틀려먹어가지고 기대할 걸 해야지.
아, 제가 이번에 아주 진하게 겪고 있어요. 온몸으로. 아주 내가 이걸 그대로 그냥. 고생하십니다. 예. 그 신경쇠약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예. 그 김용민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나무. 네, 네. 그분이 지난번 촛불표 나와서 올해 대선이 다시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좀만 참으시면 고통 투쟁하시고 싸우시면 예. 좋은 날이 올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저 우리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야죠. 무인기. 아, 예. 이거 좀 명쾌하게 좀 해석도 해주시고 분석도 해주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행되고. 아.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군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 이렇게 군 부대 간에 손발이 안 맞고 네. 그다음에 비상사태는 왜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발령이 되고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렇게 군에 대해 윽박지를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려면은 우리 그 수도방위 사령부라든가 네. 이 비행금지구역을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네. 또 유관기관으로서 공군부대, 또 어떤 그 이런 국지 방공을 담당하는 네. 어떤 육군과 공군의 공역관리 문제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부대에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돼요. 시간을 주고. 1, 2년은 걸려요. 그런데 다짜고짜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도 언론에 나가가지고 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문제가 있다. 대공방어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있다. 뭐 이걸 갖고 작년 3, 4월은 그걸로 다 네, 싸운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어떨 때 MBC 100분 토론을 막 매주 나가기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걸 제가 거의 뭐 전면에 나 싸우고 네. 그날 김병주 의원이 또 잘 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양김 체제로 이걸 대응했는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군에 대해 격노했다, 크게 실망했다, 뭐 군을 어째라 이렇게 해서 잔소리들이 또 일장연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시간적 대비도 제대로 못하고 밀고 들어온 당신이 주범이야. 그때 지금 경호처장 그 김용현 TF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 방공식별구역 문제 있다, 비행구역 이거 대체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뭔 소리냐? 현대화된 탐지 장비가 얼마나 잘 돼 있고 경호도 현대화되고 자동화되는 이 시기에 그거 하나 못 잡는다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 비행구역 좁혀도 된다. 3.7km로. 그러면서 호언 장담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용산 집무실 이전에 앞장섰던 지금의 경호처장.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 거고 그다음에 수방사나 이런 데서 이 비행금지구역 갖고 안 됩니다 이러는데 묵살한 당사자가 바로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 네, 지금. 핵심은 경호처.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핵심 그 바운더리 보니까 경호처 구역이 제일 중심인데 그게 뚫렸더니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비행금지구역은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맞아요. 예. 감시구역, 경고구역. 그다음에 격추시키는 금지구역인데 이건 격추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경호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머리 위가 뚫린 지 열흘 동안 모르고 있다가 그때 개 데리고 왜 집무실 가고 저녁 먹으러 갔잖아요. NSC도 안 열고. 아니 그러면서 무슨 북한의 응징보복을 하고 확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하고 아우 머리 아파. 다 집어치우고 네 몸 건사하자래. 네 몸 건사나. 네 위에 있었어 무인기가 그건 모르면서 자기 방어는 안 되면서 저 멀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뭐 성전을 하겠다는 게요 전쟁을 하겠다는 게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인기 날려보내고 그러니까 저 유엔 사령부가 1월 6일 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정부도 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우리도 두된 거 보내라 공개적으로 보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보냈다 그러고. 그래서 5km 올라갔다 왔대요. 그 유엔 정전 협정 위반이 되는 거. 정전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1월 6일 날 발표한 걸 보면은 특별 조사팀 그러니까 그 SIG라고 해서 스페셜 인비게이터 뭐 그룹 해 가지고 이 저 특별 조사팀이 편성이 됐고 예. 한국 정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피의자가 된 거예요, 이게. 쌍방과실로 그걸 올려 보내 가지고 이걸 송골매라는 두 대 무인 정찰기를 5km 예. 올려보내면 뭘 받는지 모르지만 예. 이미 고성능 무인 정찰기와 그 인공위성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밀 사진을 갖고 있기 다 때문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무인기는 그런 성능도 안 나오지만 데이터 링크가 안 돼서
와가지고 사진 판독을 해봐야 하는 구닥다리란 말입니다. 이런 거 올려보내는 것보다는 미국의 특수정보를 또 인공위성 정보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무인기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보낸 거고. 근데 대칭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올려보냈는데 쌍방과실이 돼버린 거지, 영공 침범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제법 위반을 규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 정부 차원에서 안 나왔어요, 이번 사태에서. 그게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못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대통령이 올려보내 이러니까 다 거기 따라가느라고 외교부가 유엔에 제소 못했죠. 통일부가 대북 그 항의 문서 전달 못했죠. NSC가 안 열리니 우리 정부 입장이 안 나왔죠. 그리고 무슨 소꿉장난하던 군사작전, 그 드론작전에 다음에 달린 거예요. 이게. 보통 그래가지고 실익도 없어요. 보통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얻은 실익이 뭐예요 도대체가. 저기 정찰해가지고 새로 얻은 정보가 뭐냐고. 에?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건 더 웃겨요. 스텔스 무인정 우리 드론을 연내에 배치하라는데. 아니 드론 자체가 스텔스요. 이 소형 드론은 북한이 못 잡아요. 우리도 지금 잡네 못 잡네 그러는데. 거기에 스텔스 기능을 왜 넣어? 드론 자체가 스텔스인데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어라.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 근데 동어 반복이에요. 그걸 스텔스 형상을 만들려면 동거 기간이 더 늘어나요, 비용은. 그리고 북한은 그런 레이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스텔스인 걸 뭘 스텔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드론 그 합동 드론 대응 사령부를 만든다는데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지휘 체계가 중복돼가지고 지금도 1군단하고 수방사하고 누구 담당이냐로 이렇게 빙봉이 안 됐다는 건데, 여기에 드론 사령부가 또 만들면 이게 전투 사령부인지 기능 사령부인지 뭐 협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공역 관리 이런 거 하는데 또 몇 년 걸리고 장비 주파수 할당하는데 아주 애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잔소리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드론에 침범당해서 심각하다 그러면은 그 기술자, 군사 전술, 전략가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끝장 토론 좀 하자. 도대체 우리 뭐가 문제냐? 능력이 있었는데 시스템이 작동 안 된 거냐? 아니면 능력 자체가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토론을 조직화하고,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 13명의 네. 그 NSC 요원들 가지고 13일간 위기 관리했듯이 그때가 아주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그 올라오도록 유도해 줘 가지고 어떨 땐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때문에 저 군사 지도자가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야 좀 자유롭게 네 의견 마음껏 좀 얘기해봐. 그렇지. 이렇게 유도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핵전쟁을 안 일어나고 성공을 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60분 중에 59분을 지 혼자 얘기하고 전문가들 검토되기 전에 뭐 사령부 만들어 뭐 스텔스 드론에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또 이거 무슨 삽질이야.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더 복잡해져. 있는 부대가 기능 잘하도록 지원이나 잘해줘.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이걸 결국 가지고 또 저렇게 잔소리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잔소리 정책이. 누가 들들 볶는 거죠. 누가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거야? 김성한 안보실장. 군대 하루 갔다 온 석사장교 출신이에요. 이거 특혜 중에 특혜.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번에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 옆에 앉은 거 실세. 뭐 병역 면제. 여기는 또 김대기 비서실장 6개월 방위. 아니 도대체가 청와대 44명의 1급 이상 비서관급 이상 중에 군복무를 제대로 마친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 36%거든요. 우리나라 장년 노년층의 비율이 70%예요. 네. 거긴 절반도 안 돼. 딴 나라에서 왔나 봐.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안보 라인은 더 개판이잖아요. 네. 여기는 아예 없어.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 현역 장성 빼고는. 아예 없어, 아예. 제로요, 제로. 그러고 보니 군에 있는 간부들이라든가 장성들이라든가 진짜 우습게 알겠네. 그렇죠. 대부분 군이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호전적이다, 강경파라 그러지만 사실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고생하고 많이 죽는 건 군인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군인들이 신중해요. 그런데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이라크 전쟁 그 사담 후세인 저 제거하라고 할 때 미 육군의 야전군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본계 그 에릭 신세키 육군 대장 그 프로군인이거든요. 끝까지 반대하다 럼스펠드한테 경질당했잖아요. 현대전을 모른다 이러면서 경질당했잖아요. 전쟁이란 게 그런 겁니다. 군인들이야 정신무장 뭐 대적관 중요하다 해서 엄청 호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오히려 민간 정치 권력이 더 무서워요. 훨씬 무섭다고요. 이명박 보세요.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김태호 그때 또 병역 면제자 끼고 돌아가지고 개성 자심도 여관에서 북한 대표들 모욕 주고 그러더니 천안함 연평도 뭐 계속 터지고 그 뒤에는 또 북한이 한 걸로 하자고 또 돈봉투 주고 매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이 전쟁 무서운 걸 모른다니까 이게 이 양반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저기 제가 참 보면은 네. 이 특혜와 그 어떤 특혜를 추종했던 특혜 추종한 병역 면제자들이 이번 사태를 다 망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용산에 온 걸로부터 시작된 비극을 군의 책임전가를 하고 있대요.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죠. 청와대에는 다 이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예컨대 어디 시청 앞에 그 저기 크라운 호텔이나 네. 아니면은 그 프라자 호텔, 네. 웨스턴 조선 호텔 같은 옥상 인근에 드론이 나타났다. 무조건 3분 이내 격추돼요. 아. 옛날에 실제로 광고 목적으로 민간 업체가 드론을 띄웠다가 그냥 격추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한 방향으로 뒤에는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대공방어체 수십 년간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보강이 되었는데 용산은 허허벌판에 그 저 주변에 대공진지 하나 똑바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최후 방어선이 뚫린 거예요. 최후 방 그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건 중요한 게 거기서 이 드론이 공격 무기로 돌변하면은 1, 2분 내에 그 대통령 집무실에 돌격할 수 있거든요. 관전하. 그러니까 이건 직선 거리로 바로 그 공격이 들어오면 대응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비행금지 구역에 뜨면 격추시켜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격추는 커녕 뭐 저 이제 탐지한 것도 열흘 만에 알았다 그럴 정도면은 아이 끝장난 거예요. 그럼 거기 와서 그 하여튼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갔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네. 그 뒤에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실상 군 통수권자가 이란 집무실이 거의 국방부 합참 주한 미군부대까지 있는 데인데.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예. 처음부터 용산이 목적이었어요. 그 항적을 보면. 아 그래요. 일산 행주대교 쪽에서 서울에 북쪽으로 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게 이제 한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 굽이치고 고이 지점에서 안쪽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아, 그걸로 타고 내려온 바로 일산쯤에 그 행주대교쯤에서부터 이 드론이 항적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동해 쪽으로 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거고 네. 일정 시점에서는 이게 그 서울 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그 항로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직진하면 안 되죠. 분명히 한강이라는 기준선이 있고 약간 안쪽으로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타겟이 용산 처음부터가 용산이었다. 저거는 뭘 찍어갔나? 다 찍어갔죠. 뭐 원하는 거 다 찍어갔죠. 이야, 저 다 분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앉아갖고, 그래, 성전아, 뭐, 그러 앉아있겠네. 거기에다가 보면, 남한의 F-15 전투기, F-16 전투기, 뭐, 공격 헬기 다 떴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 그게 뭐냐 하면은, 포르투갈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예. 쫙 혼자 돌격을 하니까, 예. 포르투갈 4명이 에워싸잖아요. 맞아요. 다 몰고 다녀. 그러나, 아무리 에워싸봐, 저쪽에 그냥. 황희찬이가? 딱 패스해져가지고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예. 이거하고 똑같은 작전을 북한이 했다, 이거요. 우리 사중 그 방어망을 다 뚫고 쓱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저쪽에 강화도의 4대 예. 그 무인기는 미끼였고, 그건 이제 주의를 분산시키는 미끼였고, 이게 진짜 하나가 쿼터백 그, 터치다운하러 들어온 요건데, 저쪽에서 패스를 툭 해줘 한 대 쫙 들어와가지고 쫙 찍고 탁 올라가서 살아왔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엔돌핀이 팍팍 나오지 이게 웬
가성비가 이렇게 뛰어난 게 어딨어 이게. 아마 훈장 받았을 거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미치겠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포르투갈 역전패 당하듯이 역전패 당한 거야, 이게. 이게. 호언장담만 하고 말이야. 네. 한국을 뭐 오대빠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안보를 하는 자들. 저런 게 바로 이순신의 안보가 아니라 원균의 안보예요. 원균같이 뭐 제가 부산을 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똥폼 잡아서 이순신 자르고 삼도수군 통제사 시키니까 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참수당했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로야 이순신보다는 원균이 군인같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순신 좌파장교지 뭐 그거 싸울 뜨는 것도 신중하게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자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는 하여튼 청문회가 열릴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안 돼요. 국정조사 해야죠. 뭐 안 되면 현안 질문을 해서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중대한 안보 사태로 일단 하되 이거는 정치 권력과 군의 소통 부재인데 애시당초 독주했던 정치 권력에서 문제를 유발시켜 놓고 군은 그걸 따라가다가 지금 이 고생이 된 거다 해서 전 일선의 전투원들한테 윽박 지르지 마라. 잔소리 하지 마라. 다 너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런 부분들 민주당이 좀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단 경호처장은 빨리 파면시켜야 돼요. 아주 위험한 자입니다. 예, 아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 모든 건 남의 탓이고 아 저렇게 위험한 사람이 앉아있다는 게 정말 불안해요. 대통령은 특수관계잖아요. 그 사람이. 충안고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 잘 먹는구만. 아, 이상민은 충안고 후배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동문회가 이거 지금. 말이 돼, 도대체. 고등학교 동문회가 지금 하나는 이태원에서 하나는 서울 용산에서 아주 골고루 북치고 장구치고 말아먹는 선수들이 예, 예, 빨리 잘라야 돼. 이건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고언이에요. 이거 앉혀놓고 정권 말까지 가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오늘 못다 하신 얘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K-1 정리하고요. 우리 박예선의 민심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국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